안녕하십니까. 이국사 메스캐스터 모델 나온 배우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어로 허승훈의 설전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KT와 JT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KT 롤스터를 만나 보시겠습니다. 케인과 카와제 BDD 에이미 리헨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펼쳐진 하나생명과의 개막전 경기에서 굉장한 멋진 경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정에서 좋은 뱀픽 그리고 선수들의 빛나는 장면도 돌아가면서 나왔고 그런 점들이 KT 아 이번 서머에도 확실히 한층 더 기대감을 부풀어 오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뱀픽과 더불어서 좋은 승리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기세 상당히 좋습니다. 멘탈도 살짝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 정말 생각보다 KT가 잘 적응한 모습을 진짜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여름 뱀픽과 출발 굉장히 좋았었던 것 KT인데 팬 여러분들 마음도 굉장히 뜨거워졌었던 지난 승부가 분명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 1500이 넘는 상황 속의 개막전 승리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얻었던 만큼 기분이 상당히 좋은 KT를 먼저 만나 보았습니다. 자, KT OS의 5명 선수를 먼저 만나봤고요. 이제 이번 여름 첫 번째 출격을 기대하고 있는 팀을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준비를 해봤을까요? 첸지가 앞서고 있습니다. 불안, 기란, 초비, 페이즈, 딜라 있습니다. 진짜 주원 연속. 아 이런 팀이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기세가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젠지한테 거는 기대가 또 굉장히 많을 뿐더러 선수들도 본인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본인들의 위상. 거기에 있어서 최근에 MSI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서머 들어와서 또다시 좋은 모습 보여줘서 언제나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나요? 그 말한 뭐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젠지를 상대하는 모든 팀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상위 권 팀들의 경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승부 속에 승리를 따내는 건 분명히 1승 이상의 가마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서머 처음 딱 처음 시작됩니다. 알렸는데 젠지는 저런 퍼포먼스한테 어떤 그림을 그려왔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서 어떻게 남볼지 양팀 경기 준비 어려웠습니다. 1세트 지금 바로 전하게 드리죠. 젠지와 KT의 경기 2세트입니다. 오미가! 예,
밴딩 자체가 공격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젠제가 보여줄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 이어서 만나보시죠. 만나보겠습니다. 케이티와 제인지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야, 저게 도대체요! 안타깝네요! 공을 해주세요! 공을 왜 이렇게 약해요! 공을 왜 피하죠! 이거 안쪽 그 안쪽 때리면 그 안쪽 때리고 있어요! 이미 다 날아오잖아요! 이거! 제리가 다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제인지의 빠르게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지는 그리고 양쪽 다 자신감이 엿보이는 배픽이긴 했는데 결국 위아래 정글러들이 갈리고 그 과정에서 한쪽은 손해보고 한쪽은 이득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균형에 있어서 칼같이 막 드래곤 펀치를 들고 움직임 싸움에서 젠지가 조금씩이라도 앞서 나가면서 결국 트위치 유리의 움직임 싸움을 KT가 따라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2세트에서 브라운이 뭐 잭스로 하락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자 이어지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킨드레드 성장 정말 눈치 장면들을 피해서 많이 보여줬고요. 그렇죠. 적의 정글러를 툭 괴롭혀주는 플레이가 이게 좋았고 정말 잘합니다. 네. 네. 뭐 말할 게 없으니까 잘합니다. 네. 그냥 뭐 그라가스 정말 위아래 다 알피는데 초비 잘 잡았을 때 그라가스 또 이런 말씀이요. 네. 정말 그라가스 하면 언제나 메이킹이 참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메이킹을 슈퍼 메이킹을 몇 번 했어. 배들 밀고 술 처음 막 이런 장면 나오고 뒤에서 쫙쫙 페이스에 쓸어 담고 막 이런 장면들 조커핑으로 엄청난 화를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나왔었던 그런 소위 제가 일반적으로 느껴졌던 그런 원을 대신 다른 것들을 연달았을 건데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으면서 네, 참 그래서 그냥 예상되는 원데이와 플러스 유미가 아니라 진짜 트위치 유미라는데 네. 아,